그런데 여기 보시면 바지사장, 뭐 위원장 이 정도 비판하는 정청래 의원 정도 말고는 민주당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 직접적인 비판 수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그다음에 엄마 나이로 여명까지로 해서 비례적으로 투표를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참 맞는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2006년 1월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은 남편 사후에 제가 18년을 모셨어요. 홀로 살지만 비굴하지 않게 살면서 부모님 작년, 재작년 1년 사이에 다 두 분을 선산에 묻어드렸어요. 12월 달 말에 작년. 그래서 얼마 안 지났습니다. 제 인생의 어깨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밑에서 통치 받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문 대통령 때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다가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과정이 엄청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션을 끝까지 하는데 소위 말하는 속상한 일들이 많았었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저게 석 달 전이네요. 바로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꽤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물러났다. 보신 것처럼 뭐 가족사 개인사 논란도 있었고요. 윤 대통령의 호칭 논란, 그리고 가장 충격이 컸던 게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보니까 온라인에 경향신문 제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은 비판도 칭찬도 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비판을 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본인들의 그 참사가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순간 그럼 이 같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이 참사를 같이 이제 떠올려보는 이런 언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것이 회자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래경 씨가 SNS에 글 하나 가지고도 낙마가 됐잖아요. 아마 이런 밑작업들을 하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파도 미담만 나오니까 인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아직 공격할 거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일단은 무대응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은 것 같고, 그게 또 굉장히 인사가 잘 됐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분은 대대로 대한민국의 헌신한 집안에서 또 인수를 펼친 의사이기도 하고 호남 출신이기도 하면서 또 귀화자기 때문에 소수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울림을 줄 수 있는 잘된 인사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팩트 없이 그냥 무작정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는 역풍만 불러오고 본인들이나 잘하지 왜 남의 당에 대해서 간섭하냐 이런 얘기가 다 대번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대행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뭔가 쇄신 작업을 국민의힘이 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 민주당보다는 빨리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결과,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혁신위가 어떻게 꾸려질지도 발표된다고 하니까 그 내용 저희 뉴스탑 10에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